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콩팥 위에 위치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코르티솔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의 기능을 떨어뜨려 식욕을 더욱 자극한다. 뱃속의 내장 지방에는 다른 신체 부위보다 코르티솔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4배 가까이 많다. 스트레스로 코르티솔 농도가 높아지면 사용되지 않은 지방이 내장에 쌓이게 되고 어린 지방세포가 성숙한 지방세포로 자라 내장 비만이 더 심각해진다. 만성 스트레스가 뱃살을 늘리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였고 굶주림이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의 몸의 열량을 보존하는 것들이 이득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재는 그런 스트레스는 많이 해결이 되고 대개 심리적 스트레스라든지 사회적 스트레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마치 옛날에 굶주렸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 몸의 열량을 잡고 있으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